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데 3년이 지난 것도 보험금 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도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약관에도 나와 있듯이 보험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2년이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5년 3월 12일 이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3년이 지났어도 청구를 해서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나 혹은 약관에 나와 있듯이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3년이 지난 보험사고는 보험사에서 소멸시효가 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에도 돈을 못 준다고 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큰 금액은 보험사에서 딱 잘라서 기간을 보고 지급을 못 해주겠다고 하지만 자잘한 금액이나 몇만원 혹은 몇십만원 되는 보험금 청구 금액은 3년이 지났어도 강하게 어필하거나 가입 당시 나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진상을 피게 되면 일회성으로 혹은 단발성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다른 고객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보험금 청구해도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물론 우기고 진상 피고 클레임 거니까 마지못해서 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보험금 청구 기간에도 그렇고 보상을 청구하다 보니 여러 가지 팁이 생겼습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안 되는 부분이거나 혹은 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와 싸우면 무조건 진상 피고 클레임 거세요. 물론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보험사에서도 일회성으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지급해주고 되는 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애매모호한 것들은 일회성이나 혹은 단발성으로 딜해서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결론은 보험금 청구기간이 3년이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이상이 지난 것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